은도 획득했어, 은. 고맙겠자, 이제. 아, 얘. 귀찮네. 이거 사람이 많으니까 이게 귀찮네. 박수 치고 막. 길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빨리빨리 나와. 길 막을 거야, 나와. 아, 좀 나와라, 좀. 한번 왔던 동굴이니까 안 갈라고. 이거 깊은 곳 같지 여기? 어, 이거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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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쟤 광역 제대로 쳤어. 예티, 예티. 저걸 맞으면 안 돼. 아이. 얼음을 어디서 구한다? 얼음을 어디서 구한다? 그냥 갑시다. 저놈인가 보군. 저 엄청나게 큰 사이클롭스. 질 좋은 모피. 와, 저 광역 킬인데 쟤. 아이 자식이. 자식아. 어? 물량 공세다. 와! 와, 졸라 세다. 엄청 센 놈이야. 비겨. 잡았다. 뭐 준 거야?
드래곤 기둥. 드래곤 기둥이라는 걸 줬어. 이쪽에 동굴이 하나 또 있는데 저기는 뭐 별거 있을까? 별거 있을 것 같아요? 불이 켜 있어가지고 별거 있을 것 같기도 해. 이놈이 보스보다 더 센 것 같아. 짜증나. 어? 바닥 장판부터 틀린데? 장판이 이뻐. 이거 무슨 글자 표시 같은 게 써있네. 어? 아, 이거 채워놓으면 혹시 저거 발동 안 하는 건가? 저거 한번 채워넣어봐야겠어요. 여기 바닥을 다 채워넣으면 왠지 될 것 같은데? 저기 석상 뒤에 뭐 문 같은 게 있어. 아, 너 나와! 아, 대포로 안 깨져 저거. 파란 블록을 넣는 거였다고? 뭐 어쩔 수 없지. 뭐야 이거? 상자 하나도 없는데? 뭡니까 이거? 이 방 왜 있는 거? 이 존재의 의미가 뭐야? 어? 보물도 안 보이고.
것도 없어. 퀘스트인가봐. 수수께끼 같은 거. 근데 수수께끼면은 보통 그 앞에 알림판 같은 게 있어서 맞춰보라고 이렇게 나온. 여기 있네. 수수께끼를 맞춰야지 이게 열리나 보다. 이게 원래 안 열리거든. 수수께끼 풀어야 열리는 건가? 아, 여기가 이렇게 빠지네?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한 바퀴 돈 거네. 이게 모양이 기억이 안 나. 이 모양이. 저런 거 안 깨도 돼요. 얼음 덩어리 구하려다가 이게 웬 짓이냐 이게. 어? 여자애 어디 갔어? 여자애. 아니 걔가 제일 중요하는데? 걔가 퀘스트란 말이야. 어디 갔냐 얘? 아 뭐해 거기서 진짜. 확인해. 확인하면서 와 이제. 캐는 저쪽인데 저게 뭐 푯말이 하나 있어가지고 푯말 보러 가야지. 맵이 어마어마하게 커서 이거 다니는 맛도 있어요 이게. 어? 저기 위에 뭔가 반짝이는 것도 있네요. 여기서 북쪽 얼어붙은 호수. 여기서 북쪽 얼어붙은 호수. 그러니까 이거 보러 왔다고 캐인 건 나도 아니고. 응? 나도 탐험 좀 하자고. 큐 방향으로 가는 거 나도 안다고. 지금 3장인데 모르겠어요? 저 표지판 보러 왔다고. 그걸 못 참고 아주 그냥 지들 맘대로만 플레이 안 되는 것 같으면은 큐대로 가야 되는 거 아님? 샘쿵님 감사합니다. 이거 잔디인데?
이게 얼음인가 보다. 아. 맞네, 얼음. 근데 이거 가져가면 녹는 거 아니야? 빨리 안 가. 빨리 가져가야 되나? 얘네들도 아마 피가 안 달겠지? 플레임처럼? 이거 봐. 온 김에 좀 구경을 하고 가야죠. 그래, 난 이런 게 필요했어. 아, 열쇠 만들어야 되잖아. 열쇠 안에 사다리가 있네. 잠깐만, 이거 그냥 이게 그냥 그냥 올라가면 되는 거 아니야? 아, 얘네들이 자꾸 아 진짜 아 얘네들이 짐덩어리네. 아이씨, 여기 붙이고 올라가야겠다. 붙이고 올라가기도 쉽지 않네. 아이씨. 여긴 못 따라오겠지. 아, 따라오잖아. 어, 멜키드. 이게 낙사 데미지 없는 거 아닌가? 아, 데미지 반이구나. 아닌데. 멜키드가 낙하시 데미지 입지 않는 거. 하지만 나는 수호의 루비와 힘의 반지가 끼고 있지. 근데 여기 말고 상자가 또 하나 있나? 이 옥상에 있는 거. 왜냐면 지금 옥상으로 올라오는 길이 안 보이거든요? 그니까 중간에 뭐가 또 하나 있단 얘기야. 이 사단에 타고 올라와가지고. 아니, 이제 우리는 이거 가면 되지. 킴베라 날개 써서. 그냥 이렇게 쭉 가면 돼요. 덕분에 살았어요. 네 남친 어딨냐? 굉장히 이런 곳이 다 있었군요, 쉐리 씨. 다채로운 근육을 지닌 사람들이 잔뜩. 어쩌다 그런 곳에서 습격당하고 있었냐고요? 제 보물인 열쇠를 노렸던 것 같아. 너 열쇠 있었어? 이 열쇠가 어디 열쇠냐군요? 실은 눈 속에 묻혀있던 걸 우연히 발견한 것뿐이라 잘은 몰라요. 무척 예쁘니까 제 보물이랍니다. 이 열쇠는 안 드릴 거예요. 와, 되게 밉다. 야, 얼음 가져왔어. 덕분에 살았어. 얼음을 모아다 줬군. 이걸로 플레임을 물리칠 무기를 만들 수 있어. 응? 라라이의 발명이 비밀이란 게 뭐냐고? 라라이는 말이지, 마물을 물리치려고 불꽃과 얼음을 융합시키는 실험을 했었어. 나도 발명 내용까지는 모르지만 마물들은 보다 강한 힘을 얻기 위해 라라이의 발명의 비밀을 알고 싶은 모양이야.
자, 플레임을 물리칠 무기를 완성하자고. 얼음과 철을 주물럭거려서 새로운 무기를 만들어낼 수 없을까? 마그마 바위 다섯 개 하고 얼음 탄환? 그럼 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불꽃 탄환. 탄환만 있으면 어떻게 해. 총이 있어야지. 얼음 탄환 아직 안 만들었는데 이게 있으면 플레임도 물리칠 수 있을 거야. 병기 개발도 진전됐군. 그런데 말이야 쉐리, 플레임을 쓰러뜨렸을 때 획득하는 플레임 드랍은 더욱 강력한 병기를 만드는 소재가 되는 물건인 모양이더라고. 그래서 말인데 소재 수집과 얼음 탄환 실험을 겸해서 용암지대에 있는 플레임을 조금만 해치우고 와주지 않겠어? 플레임 드롭을 다섯 개 모아다 줘. 아래서 뭔가 쏘지만, 네, 애들 이제 위에 와서 자네. 제 연인 셰네리를 찾아다 주셨군요. 눈보라 속에서 줄곧 손을 잡고 걷고 있는 줄로만 알았었는데 예티의 손을 이끌고 다니고 있었던 거 있죠. 정말 감사합니다. 셰네리가 저에 대해 그냥 소꿉친구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어, 이것 봐라. 무슨 말이지? 남자친구가 아니라고 그랬어. 아하, 셰네리는 말이죠, 틀림없이 수줍어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어쨌든 연인인 강조를 해. 특히 제 연인인 셰네리를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을 딱 긋고 있어 지금. 어쩌면 이 근육마을에서 가혹한 생활을 강요당할지도 몰라요. 제가 반드시 그녀를 구해내겠습니다. 생명의 열매. 그리고 바로 자네. 자, 쓸데없는 거 다 넣어놓고 생명의 열매 어디 갔니? 생명의 열매 여기 위에 있네. 오케이. 자, 탄환을 어떻게 만드는 거지? 어, 예티러그 드디어 만들 수 있군. 바닥에 까는 거야. 귀엽니다 이제. 아래는 뭐 애들 못 올라오고 난리 났네. 탄환 여기서 만드는 건가? 오, 얼음 탄환. 얼음과 철괴. 40개만 만들어야 돼. 이거 어떻게 쓰는 거지? 던진다. 와! 이렇게 쓰는 거구나. 그냥 사람을 던지는 거야. 80발이면 되겠지? 한 방에 데미지가 얼마인지 몰라서. 뭐야 이거. 별거 없구만. 자, 밥을 하나 먹고. 아, 내가 왜 내려왔지? 위에서 다 해결이 가능한데 괜히 내려왔어. 모든 건 위에서 해결이 가능합니다. 아, 이거 애도 침대나 더 깔아줘. 애들 침대를 킹 사이즈로 만들어줄 순 없어요.
물병 어디다 쓰는 건지 저도 모르겠는데. 아까 죽긴 주셨는데 물병이 어디 갔니? 그냥 장식품이야, 장식. 장식품. 아이스크림 한번 만들어 볼걸 그랬네. 아. 일단 테스트로 한 놈 잡아보고. 아, 이거 맞추기 힘들어. 어, 그냥 죽네? 그냥 죽어. 한 방에 한 방. 그러니까 워낙 취약한 거라서 저 손 한번 때려봐야겠다. 아, 이것도 빵이야. 아, 얘는 뭘로 잡아야, 아니, 뭘로 잡아야 되지?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나중에 더 센 게 있겠지. 일단 다섯 개만. 보이질 않아, 플레임이. 그 많던 플레임들 어디 갔냐. 5개 갖다 달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10개만 가져가야겠어. 뭔가 병기를 하나 만들 수 있으니까. 와, 이 아까워라. 8개. 굿!